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검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나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 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쳐 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 같게 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109편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찬송하는 신실한 성도가의 기도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마오시고 우리의 마음 아픈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